법을 설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두 번째는 부처님의 제자, 세 번째는 신, 네 번째는 신선, 다섯 번째는 화신으로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신이나 부처님들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법을 설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경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은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처님 제자도 이것을 정토 법을 청할 만큼 지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을 받지 않고 이 경은 설해졌습니다. 이 경은 중국에서 발견됩니다. 이 경은 중국 한문본이 최고입니다. 이 경은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MIT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 불경을 공부하는 그런 학과가 있지만 그 대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법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 정토라고 부르고 이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대승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미국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미국 문화를 참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절에서 저는 베트남 사람인데 중국법을 배웁니다. 수행 초반에 10년 전에 저는 배울 수 있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선우상인이 설명한 해설서 두 박스였습니다.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저희 동생이 그것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법문을 수행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법문을 수행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선화상인의 경전 해설한 두 박스였습니다. 저희 동생이 그의 방에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그 방으로 옮겼고, 그 동생이 그것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상자가 열려 있었는데, 두 경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단지 두 개의 경전만이 떨어졌습니다. 한 경전은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한 경전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재빨리 그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경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시비 수원에 대한 책이었고, DRV의 허락이 없으면 이 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살, 다른 하나는 보살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Okay. 저희 스승은 저에게 중국어를 배울 것을 지시를 했고, 저는 스승이 한문으로 된 경전과 그 영어 번역을 공부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Sets the direction of 영어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영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영어로 법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대승경전을 영어로 더 많이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어로 예불을 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을 퍼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법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대승은 중국식 예불과 베트남식 예불을 포함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한문으로 된두 번째 경을 봤을 때, 42수환법을 봤을 때, 선화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놀았나요? 사실 저는 굉장히 공손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42수환을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42수환은 이거는 밀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배우는 것을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DRV 쪽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선화상인에게서 전수받은 그 사람들만이 이것을 합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자격이 되는 법기에게만 이것이 전수됩니다. 전수를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수를 받았지만 저는 그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수를 하면 허락 없이 이 법을 전수하면 그 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손은 여의주 손입니다. 여러분이 전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수를 받기 위해서도 복이 필요하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관음 법문을 전수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복이 많으면 여러분은 전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많이 전수를 여러 생 동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심어야 됩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책을 봐도 정확하게 거기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작은 결과는 얻습니다. 선화상인의 법맥은 모두 이 42수환을 수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을 열 때마다
스님들을 보내서 그 일대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이 갑니다. 이 42수화는 우리 법맥의 주요한 법문입니다. 그는 내가 42수화을 계속 수행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쳤나요? 나는 지금 보험비를 낼 수도 없는데 누군가 나의 팔을 부러뜨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해서 제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의 법을 배워야 했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퍼뜨려야 했습니다. 이 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왜냐면은 이 경은 마지막으로 사라질 경입니다. 먼저 능엄경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경, 그 중에 하나가 이 능엄경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대승에서 가장 중요한 능엄주를 선수합니다. 이 능엄 법문은 42수원 법문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법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무찌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성공하기 전까지 그것을 파괴해야 되는 파괴하기에 가장 좋은 법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주요 대학에서 불교 전문가들, 유명한 불교 학과들, 버클리나 그런 학교들에서 교수들이 이 능엄경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근거로 들어서 이것이 설해진 경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불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이 진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더 이상 더 이상 누구도 이 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은 사라지게 됩니다. 선화상인이 이 나라에 오기 전에 유명한 번역가가 있었습니다. 홍콩 사람인데 그가 이 경을 영어로 한문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이 능엄경을 번역했고 하지만 그는 능엄주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능엄경은 능엄주를 전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는 이 능검주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경이 존재하더라도 그 단어들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경들이 사라지고 이 아미타 경은 가장 마지막에 사라지게 되는 경일 것입니다. 이 경은 마지막에 계속 남아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많은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게끔 합니다. 우리 7000년 후에는 수명이 한 40, 50이 될까요? 매 100년마다 수명은 1년씩 줄어듭니다. 7000년 후에 이 아미타 경을 만나고 아미타 불을 한번 하면은 바로 왕생합니다.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법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큰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생에 이 기회를 놓치면 7000년 후에 돌아와서 복이 충분하면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이 사라진 후에 나무 아미타불만 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 중생들은 너무 우둔해서 그것을 염할 생각도 하지 못하지만 이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바로 왕생합니다. 이 경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몇백 년 동안은 아미타불만 남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 후에 불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토 법문은 불토의 마지막 법입니다. 그래서 정토 법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수행하면 미래에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안세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세구는 그 당시 중국의 그 높은 급의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황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왕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19살에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온 나라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풀었지만 자기 문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것이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의 왕위를
삼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가를 했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가 수행하는 절로 갔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친한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는 성질이 아주 나빴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는 그 공양물을 집어던지고 나는 이 공양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충분히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중을 하지 않고 나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까? 안세고가 수행을 하고 삼매에 들어서 이제 중국에 갈 때가 되었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고 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외딴 곳에 갔다가 어떤 남자가 한 19살, 20살 정도의 젊은이가 단지 그 둘만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안세고를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안세고를 보는 바로 그 순간 안세고를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를 죽였습니다. 안세고는 그의 삼촌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또한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살의 나이에 그의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문제를 던지는 것을 보고 출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거기 앉았다가 난 중국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는 한 제가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한 40대였는데 그날 밤에 주인이 안세고에게 차를 공양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였고 안세고가 말했습니다. 왜 안세고에게 여기 왔는지 물었습니다. 나의 보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20년 전에 한 스님을 어느 곳에서 만났죠? 바로 그 스님입니다. 그것이 저의 전생입니다. 그 주인은 이 사람이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20년 전에 죽인 이유는 내가 전생에 당신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왔기 때문에 갚은 것입니다. 나는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밖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구를 비난하지 마세요. 제과자가 앞으로 앞에서 걸었고 안세고가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지게로 무거운 것을 지었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를 앞에 지고 하나를 뒤에 지었는데 뒤에 진 무거운 것이 그에게 떨어져가지고 그가 즉시 죽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제과자가 재판에 가서 얀세고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판사에게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목숨의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지 그것을 갚은 것뿐입니다. 목숨의 빚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죽입니다. 아무리 그에게 잘해줘도 그는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안세구는 다시 인도에 태어나서 왕궁에 태어났습니다. 황태자가 되고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버렸습니다. 왕위를 버리면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면 그것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집니다. 미혹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을 훔쳐서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황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살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주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가했고 수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야 한다. 그래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생에서 그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그 화살 내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안세고는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도를 성취하면 당신을 구제하겠습니다. 당신은 화를 잘 내니까 낮은 길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강을 건넜는데 이것은 아주 큰 강이었습니다. 한 큰 호수였는데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큰 호수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호수를 건널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 배를 전복시키곤 합니다. 거기에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돌았는데 이 호수를 건너기 전에 이 절에 와서 그 정령에게 기도를 한 다음에 강을 건너면 안전하다고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에 들려가지고 이 정령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에 가서 향을 올렸습니다. 안세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스님은 나에게 와서 예를 표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오라고 했습니다. 안세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정령 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정령이 이 스님이 좀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안세구가 그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성미가 고약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군. 그래서 법을 설했습니다. 이 정령이 굉장히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한 잘못을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제 그 보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절 옆에 숲으로 가면은 아주 큰 구렁이를 볼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나의 보를 받을 것입니다. 부디 나의 몸을 묻어주세요. 안세구가 다음날 갔더니 아주 큰 구렁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세구는 그의 전생의 도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널리 알렸습니다. 대승의 경전을 산스크리트에서 중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존중받는 높은 급의 스님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이 빚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죽입니다. 여러분의 업장은 여러분의 수행과 이해를 방해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종말이 되는지 압니까? 물이 초선천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육계천도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모두 죽습니다. 이 물로 인한 재앙은 성령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재앙은 불재앙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허공에 해가 일곱 개가 뜹니다. 태양 하나만으로도 뜨거운데 일곱 개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서 이선천까지 태웁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삼선천까지 파괴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라집니다. 능엄경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업을 짓나요? 이것은 아주 큰 업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아주 오랫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승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All for what reason? They're not getting rich. It's only from sheer ignorance, fear of vanity. 이거는 단지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능엄경 마지막에 52 변마장이 있습니다. 그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 없이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선하상인은 그 장을 굉장히 훌륭하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이 최고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 선하상인이 해설한 52 변마장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 이 조언을 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승과 큰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제가 3이었을 때 이 52 변마장에 대한 영어 해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15년, 16년 전에 It's only in English. It's you have from volume 1 to volume 7. 마지막 이 52 변마장은 프린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왜 이거를 출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9년 전에 이미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베트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이미 9년 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그것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왜 출판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출판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이것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을 돌렸는데 갑자기 그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이 장이 너무 중요해서 귀신들이 그것이 출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복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그것을 출판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출판했습니다. 그만큼 업이 무겁습니다. 선하상인은 그 책에서 마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이 법이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의 52 변마장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들이 술수를 써서 가진 술수를 써서 그 경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의 영어 해설서는 한문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선하상인은 자비롭습니다. 그 경에 대한 최고 해설서는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대승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That is the best in terms of explanation in English. 선화상인의 해설서는 영어로 된 최고의 해설서입니다. 저는 그 경 덕분에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이 없었으면 저는 수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그 경의 해설서를 영어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가 되면 빨리 읽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읽으라고 권해주세요. 수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수행이 복이 있다면 그 책을 읽을 것입니다.